본 강의는 분노를 통해 성장하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분노하는 근원적인 하나의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분노 그러면 되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? 많은 분은 골칫거리고 불편하고 지긋지긋하고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시는 것 같아요. 뭐 이유가 있죠? 왜 불편하니까. 자, 그런데 오늘 이 원리를 통해 갖고 분노가 꼭 나쁜 측면만 있느냐?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생활에 전환점이 되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분노를 자주 경험을 살죠? 연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50%는 말이죠. 마음속으로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. 화가 나니까. 우리나라 자료에